그래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좋다는 영양제들이 많이 광고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영양제가 이노시톨이라고 하는데요. 생리가 잘 나오고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잘 될까요? 저희 한의원에서 치료받으셨던 환자분들도 보면요. 이노시톨 이런 영양제를 같이 먹으면서 치료를 받아도 될까요? 효과가 더 좋을까요? 하고 물어보시는 환자분들한테는 네, 안녕하세요. 자궁난소 치료중심 여성질환전문 이음여성한의원 대표원장 김우성입니다. 호르몬의 불균형 때문에 난소에서 배란이 잘 안 돼가지고 생리가 아예 없거나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생리를 하거나 혹은 뭐 부정출혈이 있거나 이런 생리불순 증상을 유발하는 질환을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이제 식생활과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식생활 스타일이 인스턴트 식품을 접할 기회가 늘고 액상과당이나 정제설탕 등 당분을 많이 더 접하게 되면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앓고 계신 여성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좋다는 영양제들이 많이 광고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영양제가 이노시톨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다낭성 난소 질환에 좋다고 알려진 이 이노시톨에 대해서 어떤 원리가 있는지 그리고 정말 효과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이노시톨의 효과에 대한 원리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다낭성 난소 증후군과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제 서로 관계를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인슐린 저항성 뭔가 좀 말이 어렵죠. 최대한 쉽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은 혈액 속에 있는 당분, 즉 혈당의 수치를 내려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슐린이 혈액 속에 충분히 있어도 역할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혈당이 계속 높아져 있는 상태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피 속에 인슐린이 충분히 있는데도 몸에서 인슐린이 부족한 것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인슐린을 계속 과다하게 분비해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호르몬이 불균형해지면서 생리를 조절하는 호르몬들에도 영향을 끼쳐서 결과적으로 난소에서 배란이 잘 안 되게 됩니다. 2017년에 발표된 Pathogenesis and PCOS라는 논문에 의하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겪는 환자 중에 약 70%가 인슐린 저항성이 원인이 된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인슐린 저항성 증상을 개선해 줄 수 있다고 알려졌는 것이 바로 이노시톨입니다. 네, 이렇게 인슐린 저항성 기능이 있다고 알려진 이노시톨을 복용하게 되면 정말 혈액 속이 인슐린 농도가 떨어지면서 호르몬 균형이 잡혀서 난소가 배란을 회복하면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치료 효과가 있을까요?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천 명의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들 치료해오면서 얻은 제 경험을 바탕으로 먼저 결론을 드리자면 이노시톨 자체는 인슐린 저항성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낭성 난소 증후군 질환 자체에 인슐린이 무조건 치료 효과가 있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환자마다 그 치료 효과가 다르고요. 제 의견으로는 한국에서는 이노시톨을 복용을 하고 다낭성 난소 증후군 치료 효과를 보는 환자들이 사실 그렇게는 많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관한 연구 논문들은 대부분 미국이나 유럽에서 나온 것들이죠. 백인들을 위주로 이제 연구가 된 결과들인데요. 이 백인들과 한국인을 비롯한 동양인들은 같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앓고 있음에도 약간 증상이나 치료법 같은 것들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보면 백인들의 경우에는 비만, 여드름, 다모증 등을 유발하는 고안드로겐 혈증의 비율이 70-80% 정도 돼요. 굉장히 그 비율이 높죠. 하지만 한국인을 비롯한 동양인들에서는 사실 고안드로겐 혈증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절반도 안 돼요. 많아봐야 30%-40% 정도? 제가 지금까지 봐온 수많은 한국인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분들은 인슐린 저항성과 관계가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비만 환자들보다는 오히려 보통 체격이거나 심지어 저체중인 비율이 비만 환자보다 훨씬 더 많았어요. 그리고 고안드로겐 혈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결과를 보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가진 환자분들 중에서 인슐린 저항성과 관계도 없는데 이노시톨을 복용한다고 과연 생리가 잘 나오고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잘 될까요? 저희 한의원에서 치료받으셨던 환자분들도 보면요, 사실 2017년, 16년 이때쯤부터 해가지고 많은 환자분들이 이노시톨을 복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노시톨
메타포라고 한약 치료를 뭐 같이 받으셨는데 2017년 이전의 환자분들과 즉 한약으로만 치료했던 환자분들과 이제 2017년 이후 이노시토를 복용을 하면서 한약 치료를 동시에 받았던 분들 치료 속도가 명확히 어떻게 난다고 좀 말씀드리긴 어렵네요. 사실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다낭성을 치료받으러 온 환자분들께서 이노시톨 이런 영양제를 같이 먹으면서 치료를 받아도 될까요? 효과가 더 좋을까요? 하고 물어보시는 환자분들한테는 굳이 인슐린 저항성 관련된 증상이 있지 않으면 복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냥 답변은 드립니다. 네, 물론 이노시톨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 치료에 아예 도움이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다낭성 난소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환자의 증상이나 상태, 원인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노시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도움이 되는 경우를 몇 가지 제가 들어볼게요. 비만하고 체지방이 높으신 분, 그리고 혈액검사 결과 혈중 인슐린 수치가 높고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 혹은 여드름, 탈모, 다모증 같은 증상을 보이면서 고안드로겐 혈증을 가지고 계신 분, 또는 잡곡 밥을 싫어하고 그냥 하얀 쌀밥만 고집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노시토를 통해서 다낭성 난소 치료 개선에 도움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노시톨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건 맞지만 모든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들이 인슐린 저항성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노시톨 복용 자체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다 개선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낭성 난소 증후군 이대가 있다라고 하면 이노시톨 복용이 나에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먼저 따져보는 게 중요하겠죠. 뭐 그러려면 혈액검사도 좀 자세히 받아보시고 경험이 많은 의료진에게 상담도 받아보시고 그렇게 하기를 권유드립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